그만 내 같은 요알못이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만들겠죠잉. 안녕하세요, 쿠킹 해바스입니다. 오늘은 국민 밑반찬이죠잉. 간장으로 멸치볶음 해보는데 건강 생각해서 견과류도 한번 팍팍 넣어봅니다잉. 쿠킹 해바스. 자, 마트에서 볶음용 멸치 잘잘한 거 이제 사왔는데 한 통이 너무 많네요. 한 봉지가. 그래서 반만 때려붓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것들을 보니까 또 장난기 발동하죠. 또 포크레인 무선 조정 갖고 와서 한번 조정해봅니다. 한삽 떠봐라. 자, 열심히 포크레인이 멸치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유튜브잖아요 이거.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먼저 프라이팬에 아무것도 안 두르고 한번 덮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열기로 한번 구워주는 거를 덮는다라고 하죠. 와, 내 주방이 막 토이스토리 같네. 동심은 좋은 거예요. 그래, 장난 그만하고 이제 덮은 멸치를 체에다가 한번 이렇게 쳐줍니다. 아, 소리 좋고 찰랑찰랑 소리 좋습니다. 하면 가루가 훅 나와요. 이렇게요. 자, 이제 대망의 견과류 이렇게 쏟아붓는데 이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많이 섞여 있는데 조금 비싸더라고.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른 다음에요, 견과류 먼저 투하합니다. 중불에 슬슬 볶으면 되는데 윤기가 찰찰 나고요. 냄새가 고소합니다. 소리는 뭐 두 말할 나위 없죠. 지글지글 막 다 볶아지면요,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은 청양고추랑 홍고추예요. 요 두 개 색깔 조합이 끝내주죠. 또 울긋불긋해야 맛있잖아요. 그냥 잘게 천천히 송송 썰어주시면 됩니다. 요리할 때 저처럼 이렇게 미리 양념 소스들을 좀 분배해 놓으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는데요, 멸치가 좀 생각보다 양도 많고 식용유를 좀 듬뿍 많이 해도 됩니다. 진간장을 두 스푼 넣습니다. 두 스푼. 요거 딱 두 스푼 양이에요. 저거 하나 다 차면은요. 자,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물 두 스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휘휘 휘둘러 가지고 절대 안 섞이는 물과 기름을 살짝 펴 발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엿을 넣어주는데요, 물엿도 두 스푼인데 보통 올리고당도 많이 쓰는데 저는 올리고당이 좀 너무 안 달아서 싫어요. 더 단 물엿을 씁니다. 물엿 들어가자마자 지글지글하죠. 이렇게 저어주는데 이렇게 나무 숟가락으로 저으세요. 때 숟가락은 다 긁힙니다. 아까 덮어놨던 멸치를 막 다 때려 붓고요, 그냥 비벼주시면 됩니다. 쉐이킷 쉐이킷. 멸치에 양념이 다 뱄다 싶으면 아까 볶아놓은 견과류 투하하고요. 견과류의 윤기가 쫙 흐르니까 벌써 보기가 끝내주네요. 벌써 군침이 돌아요. 군침이 돌아. 아, 맛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꿀팁. 이거 맛술인데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참기름도 살짝 둘러주면 좋습니다. 이제 컬러를 담당할 고추 집어넣고요. 울긋불긋하죠. 올리고당이나 물엿만으로는 절대로 달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설탕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설탕을 부어주는데 미리 넣으면은 설탕이 타거나 엉겨 붙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꿀팁이죠. 이렇게 마요네즈를 듬뿍 넣으면 식은 다음에 서로 엉켜 붙지 않고 이거 방부 효과처럼 오래 갑니다. 느끼하지 않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느끼합니다. 많이 넣어도 됩니다. 자, 드디어 보기만 해도 이 먹음직스러운 멸치 볶음 완성됐습니다. 메르시 볶구. 만들면서 이미 군침 넘어가가지고 바로 즉석밥 하나 대어봅니다. 손 씻고 오는 동안 지 혼자서 잘 대안았네요. 살신성인 했네. 이제 한입 떠먹어보면 되겠죠. 사실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좀 고급지게 해봤어요. 역시나 맛이 끝내줍니다.